달의 형설의 서재는 더 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설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골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요. 거기에 역시 이제 원장님께서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리더의 핵심 역량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단순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자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역량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이제 답을 하지 못하면 리더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핵심 역량은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해법을 도출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이룰 것인가? 실행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그 엘리 골드렛이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이고요. 특이하게 이제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가 어떤 경영의 공정에서 최적할 수 있는 어떤 제약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Theory of Constraints라는 제약이론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브라함 H. 골드렛 연구소를 설립했고, 단순하게 이게 잘 통하자 미국으로 도미를 하셔서 미국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컨설팅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LG나 삼성, 여러 그 대기업들을 컨설팅을 하셨습니다. 제약이론을 단순한 생산관리이론에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뭐 집이라든지 작은 조직이라든지 뭐 학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으로 확장을 하셨고, 사실은 1984년에 초고가 나왔고 미국에 이게 발표된 다음에 한 천만 부가 넘는 그 밀리언셀러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1980년대, 90년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해리슨 포드가 막 그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뉴욕을 쭉 나오는 게 기모노 입은 여자가 이렇게 굉장히 큰 빌딩에 엄청나게 큰 광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일본이 미국 시장을 거의 침식했다 할 정도로 일본이 무서운 상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아, 이 골이라는 그 책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다면 훨씬 더 그런 외국의 어떤 경제적인 침략이 심각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네, 번역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고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의 그 생산 공정에서는 바이블과도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이 골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약이론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얇아지는 병목이죠. 이 병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정의 개선이 전체 효율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각 개별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전체 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적인 조건이다. 각 개별 공정의 효율이 극대화가 되면 전체 공정도 극대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병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공정의 개선이 전체 효율성을 증대를 시키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고요. 그래서 이런 TOC, 제약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을 저해하는 제약 조건, 다른 말로 병목 지점, 병목 요소를 찾아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기법이 바로 제약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의 최적화 또는 전체적 최적화인데요. 부분 최적화라는 것은 각자 공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준비하는 사람과 수술을 돕는 사람과 마취를 해주시는 사람과 수술 전에 랩을 해주시는 사람과 MRI나 CT를 찍어주는 사람 그런 공정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전체 최적화는 전체적인 사고로 올바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경제용으로 하면 원가 회계관이 현금 창출을 추구하고 부서 간의 인과관계나 어떤 위험 요소를 확인한다는 건데요. 문제 발견의 정의라는 것은 부분 최적화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한 시점,
병목 현상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전체 최적화를 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에서 B라는 공정이 굉장히 병목이에요. 되게 거기서 사람들도 야근도 많이 하고 공정이 늦어지는데 그 전에 A라는 공정이 B라는 공정 전인데 A라는 공정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B에서 그것을 따라서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공정을 효율을 최적화시켜봤자 B에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최적화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B라는 공정이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A라는 공정은 B라는 공정에서 병목이 해결될 때까지 놀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전체 최적화의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부분 최적화는 위험하고 전체 최적화가 중요하고 남아도는 부분, 그런 A라는 공정이 있어도 거긴 놀아야 되고 전체적인 최적화를 지향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통계적 변동, 그다음에 종속적 사건, 그래서 하이킹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뒤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목 자원과 비병목 자원이 있는데요. 어떤 자원의 생산 능력이 수요와 같거나 적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을 막 만드는데 그 능력이 수요를 겨우 따라가거나 수요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비병목 자원은 수요보다 굉장히 공정이 좋아서 많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병목 현상이 있는데 비병목 현상에서 많이 만들어내봐야 결국은 병목 현상에서 걸리기 때문에 A라는 공정에서 재고가 굉장히 늘어나서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잘 나가는 부서를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장 못 나가는 부서를 끌어올려야 전체 최적화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병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저도 이제 이해하는데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킹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지가 11km예요. 근데 각자가 5km, 시속 6km, 시속 7km, 4km, 5km, 6km에서 평균 속도는 5.5km입니다. 그러면 11km의 목적지면 2시간이면 도착을 하겠죠. 이게 일렬로 하이킹을 합니다. 일렬로. 병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A, B, C, D, E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통계적 변동성과 종속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2시간 안에 11km를 가질 못하라는 게 하이킹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시속 3km, D라는 사람이 시속 2km 이렇게 간다고 치면요. 3.5km를 우리가 하이킹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평균 속도가 3, 4, 5, 2, 3, 4 하면 약 시속 3.5km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렬로 갔을 때를 친다면 도착은 시속 3.5km니까 1시간 안에 도착을 하겠죠. 근데 일렬로 행진을 서게 되는데 시간이 올수록 자꾸 간격은 벌어지고 1시간 안에 절대로 도착을 못하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4km로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이 사람이 2km로 가기 때문에 4km 속도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킹 스토리는 결국은 전체 속도는 3.5km가 아니고 2km다. 2km가 병목이다. 제한 요소이다. 이 2km를 3km나 2.5km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바로 제약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변동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때문에 전체 제조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잘 가겠죠. 근데 점점점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D를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을 앞에 배치해봤자 이 사람이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2km로 따라갈 수 있는 데는 한 번 늦어지면 다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공정에서 이러한 병목이 생기게 되면 절대로 다른 공정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근데 이 느린 사람을 시속 2km로 걷는 사람을 앞에다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뒤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뭐 배낭을 맨다든지 아니면 좀 업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에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공정을 그런 방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느린 사람을 등산을 할 때 하이킹을 할 때 앞에 배치하는 게 가장 속도가 그나마 전체 속도 평균에 비해서 이 사람의 속도로 우리가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열이 완성이 된다라는 게 제약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약 이론에는 3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스루풋, 처리량 또는 현금 창출률,
판매를 통해서 돈을 창출해내는 비율을, 이런 스루프를 증대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총 투자, 설비, 재고, 팔려는 물품을 만드는데 투자한 총액을 절감시켜야 하고요. 총 경비, 재고를 현금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지출된 금액을 절감시킨다. 그러니까 처리량은 늘리고 총 투자와 총 경비는 줄이는 게 제약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약 이론을 실행하는 것이 병목 현상을 찾아낸다. 늦게 걷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선 야건이 많은 곳, 재고가 많은 곳, 그리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 공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 패스트트랙을 하는데 가장 걸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MRI가 늦어져. 그럼 MRI를 한 대 더 산다든지, 또는 MRI에 있는 직원분들이 뭐 야근이 어려워. 그럼 야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병목 현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을 철저히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막 돌아갑니다. 공장에서. 근데 기계가 돌아가고, 근데 쉬는 시간에 직원들이 쉬어요. 그때는 기계를 놀립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줄인다는 건 뭐냐면 기계가 돌아갈 때 교대로 쉬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활용한다. 그리고 유후 인원을 추가한다. 그래서 B라는 공정에는 엄청 잘 돌아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남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남는 유후 인원을 B라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채워준다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 채워주든지. 그리고 병목 투입 전에 불량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활용한다. 제약 조건 이외의 것은 제약 조건에 종속시킨다. 그러니까 비제약적 공정에서 일감이 있음 일하고 없으면 기다린다는 겁니다. 가동률은 각 공정마다 높을수록 좋다는 개념과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 단체로 줄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빠른 사람 발에 맞추면 절대 안 되겠죠. 점프가 늦은 사람 발에 맞춰야 줄넘기가 안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약이라는 이러는 거는 병목 형상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제약 이론이고요. 그래서 제약 조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기계를 MRI 사준다든지, 아니면 MRI로 외주를 준다든지, MRI를 찍을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게 이제 그 MRI가 병목 현상일 때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I실을 병목을 해소하잖아요. 그럼 CT실에서 또 병목이 생깁니다. 아니면 내과 컨설트에서 병목이 생깁니다. 아니면 수술 OP랩에서 병목이 생깁니다. 병목은 계속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러한 병목을 잘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게 이 제약 이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리더가 눈 뜨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약 이론은 시스템의 제약 조건을 찾아낸다. 제약 조건을 철저히 활용한다. 제약 조건 이외의 모든 것은 제약 조건에 종속시킨다. 제약 조건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약 조건이 해소되면 타성에 좋지 않도록 다시 제약 조건을 찾아낸다. 왜? 또 다른 제약 조건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원도 우리의 어떤 공정이라고 본다면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너무나 통계적 변수가 많습니다. 아까 등산에서 보면은 2km를 가는 친구가 갑자기 발목을 접질리거나 아니면 신발이 벗겨지거나 하면 잠깐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걔는 더 도태가 됩니다. 그게 어떤 통계적인 변동성이고요. 종속이라는 거는 그 대열, 그 다섯 명이 가는 대열이 결국은 그 2km에 걷는 사람한테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늦어지면 대열이 늦어지고요. 그 친구가 빨라지면 대열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섯 명이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는 그런 이념이 제약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의 꼴이 뭐냐?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재투자를 하고요.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요. 또 구성원들의 어떤 복지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루풋, 판매를 통해 돈을 창출하고 재고 투자, 팔려는 물품 만들어 투자하고 운영비용, 재고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쓰는 수송비용, 비서가의 업무가 재고를 스루풋으로 바꾸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운영비용이 아니고 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낭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B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rum Buffer Rope인데요. 아까 행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등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일정 속도로 등산하기 위해서
박자로 드럼을 치는 사람. 근데 그 드럼은 누가 치느냐? 병목 지점에서 그 드럼을 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목 공정의 생산 스케줄을 맞추는 동시에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버퍼. 버퍼는 뭐냐? 드럼을 중단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병목 공정 앞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버퍼를 두는 것입니다. 버퍼란 병목 공정 앞에서 만들어진 재고를 말하며 완충제로 함. 우리가 예전에 회진을 돌면 1년차가 회진을 돌고 3년, 2년차, 3년차, 4년차 회진 돌고 4년차 쌤이 교수님하고 회진을 돕니다. 그러니까 1년차와 4년차 사이에 2, 3, 4년차라는 버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1년차가 바로 회진을 도는 게 아니고 그런 공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교수님 바쁘잖아요. 1년차랑 회진을 돌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2, 3, 4년차가 버퍼링을 해주는 거죠. 로프. 로프는 뭐냐면 가장 선미와 가장 후미에 가는 사람이 로프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낙오자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공정 안에서도 병목 공정과 다른 공정들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병목 공정의 속도에 맞춰 흐름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DBR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제약 이론이고요. 여기 병목이 생깁니다. 병목이 생기면 이거를 드럼을 북을 치고요. 누군가는 이 병목이 완충될 수 있도록 버퍼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가 다 끌어갈 수 있도록 로프를 합니다. DBR의 개념이 제약 이론의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병원의 목표는 무엇인가? 병원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하는가? 나는 병원의 목표를 어느 정도 찬성하고 그에 기여하는 의사인가?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러한 제약 이론이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병목 지점이라는 걸 우리 교수 자신이 병목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어떤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제약 조건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뭐 진료 인력의 감소, 교수나 전공의 인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 수와 병상 가동률의 감소, 기구 및 원가는 계속 증가돼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노후한 병원의 유지 보수비가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새 병원 가기 전까지는 계속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 병원에 투입되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최근에 나왔지만은 상대적으로 타 병원에 비해서 1인당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낮고 병상 가동률 감소하고 원가나 기자재 비용이 증가하니까 수익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병원의 병목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려면요. 네, 생각하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 골드렛은 배우는다는 것의 최대 장애물은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답을 찾아낼 기회를 영원히 박탈해버린다.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 골이라는 거에 보면은 주인공과 또 요나라는 어떤 그 교수가 교수가 주인공한테 절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 답을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셀프 프라블림 솔빙 할 수 있도록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르친 적이 없다. 오직 그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도 아마 이러한 그 엘리 골드렛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줬다고도 보여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조직.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조직의 인재가 될 가능성은 0.00001%보다 낮다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도 현재 경영의 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썼고 그 책으로 인해서 뭐 피터 드러커가 살린 의사들이라는 서적이 우리나라 의사에 의해서 네,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은 인간의 능력뿐이다. 우리가 로봇 시대와 AI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 있지만 그것을 드라이브해 나가고 그 AI와 AI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로봇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은 인간이 유일하다라고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우리의 조직은 과연 그럼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조직이냐. 예전에 우리가 그 북세미나 형설에서 제할 때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거는 서로 의견을 내는데 꺼리낌이 없는 조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조직, 그리고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이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대 교수는 직장에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외래 일찍 끝나고 수술 일찍 끝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차피 병원에서 월급은 나오니까 이렇게 내가 정년할 때까지는 뭐 병원이 문 닫을 가능성 굉장히 적을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삶의 질을 조금 더 추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학회 다니고 뭐 골프 치고 그리고 어떤 의대 교수는 나는 병원에 속해 있는 엠플로이다. 엠플로이어가 아니라 엠플로이다. 엠플로이로서 나의 사명을 어느 정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의과대학 교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전공의를 교육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환자를 진료해야 된다. 가정에서는 또 든든한 그 가장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의 피노타입의 교수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이 믹스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살린 의사들 중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었고 왜 의대 교수가 되었는가? 의대 교수의 사명, 골은 무엇인가? 진료교육 연구 보직 교수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 모두를 어느 정도 잘해야 하는가? 아니면 선택 집중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수행할 계획은 갖고 있는가? 사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대학병원의 수많은 구성원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며 나는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내가 그들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도와야 하는가? 도와야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의대 교수의 사회적 공헌이란 무엇인가? 공헌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인가? 공헌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물음들이 피터 드러커 살리는 의사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힘든 대학병원 교수 생활입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수술할 때는 숙련된 기술자여야 되고 외래 진료할 때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처럼 어느 정도의 감정 노동을 해야 되고요. 연구할 때는 지식 근로자로서의 역할, 또 교육할 때는 무대에선 배우처럼 학회 발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병원 보직자로서는 관리자로서의 리더십과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욕도 먹어야 되고요. 나는 교수이지 경영자가 아니야. 나는 의사이지 리더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환자감염평가에서 대전 충청권 1등을 했습니다. 1등. 여기 보면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처리,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 평가 6개 영역에서 실시가 됐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종합 점수가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90점이고요. 대전 충청권 상급 종합병원 1위, 전국 상급 종합병원의 전체 3위, 특히 간호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 과정, 환자 권리 보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병원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영역에서 최상위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병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뼈를 갈아내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고 보길 수도 있지만 열정은 누구 못지 않다. 환자들한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열정이, 그 열정을 어떻게 열정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가. 그리고 교수님들이, 교직원들이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그런 제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대학은 지금 대전 충청권 유일하게 MRC, 선도연구센터 MRC, CRC, 그리고 BRC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분이 교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의 연구의 책임과 또 사회적인 책임, 또 후배들의, 또 우리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대학이 대전, 세종, 충남 유일의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 1년에 200억씩 5년 동안 1000억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헌신적으로 디보션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의대 교수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의대 교수들이 환자만 열심히 보면 되겠느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한테 이제 물어봐야 될 질문일 것 같고요. 대학병원 교수의 사명을 한번 제가 여러 책을 보고서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대학병원의 사명, 우리 병원의 미션, 나의 미션과 동기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은 고용을 전제로 하며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요 수익 창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중역들이 절대로 액팅을 하지 않죠. 다른 조직은. 중역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중간관리자와 액팅하는 사람들이 액팅을 하죠. 근데 의대 교수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액팅까지 해야 됩니다. 또 수익도 직접 창출을 해야 됩니다. 교수는 동료 직원들이 병원에서 자아실현의 장으로 여길 수 있도록 리더에서의 역할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의료진들을 교육함으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또 연구자로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소명을 자각하고 조직사회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이러한 병원이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환자 많이 보고 학회활동 많이 하고 내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란 조직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실현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동료는 나의 파트너입니다. 내가 오더를 주고 오더를 시행하는 그런 피오더, 피오더권자가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이고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들과의 조직 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의 병원은 미션을 실현하고 충청도에서 대들보병원이라는 어떤 원장님의 어떤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대학병원 의대 교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점이 근데 어느 직장이나 아까 그 CRC나 MRC나 또 글로컬 대학을 해서 참여했던 수많은 수십 명의 교수님들은 뭐 정말 꿀만 빨면서 이런 일을 해내진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단지 어떤 비교하는 것, 우리가 개원하는 의사들에 비해서 수입이 작다. 근데 일은 많다.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업무 분장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 의대 교수와 또 로컬에 있는 사람과 또는 혹자는 우리가 전공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로컬에 있는 사람들과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과 아무런 어떤 그런 차이가 없다 하는 일에 그냥 환자 보는 거 똑같고 근데 그거는 이런 어떤 사회적 사명이나 어떤 연구자로서의 사명이나 그리고 내가 의대 교수로서의 사명 그리고 병원에서 리더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보면 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블레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 의대 교수의 성과를 피드백할 수가 있는데요. 나의 성과를 스스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정량적인 건 환자의 수술 건수, 환자 수, 그리고 나의 성장률 같은 정량적인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의 진료의 수준, 암환자를 본다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 또는 뭐 합병 중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러한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것, 환자분들의 만족도, 그리고 코워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나와 일하는 구성원들이 나와 일하는 거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그들의 어떤 만족도가 본인의 어떤 우리 직장 내에서의 동반 성장과 시너지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코워커들과 우리 병원 교직원분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병원에서 의대 교수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책 자체도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아마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이게 정리가 잘, 물론 내용이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역시 우리 전섭 진료부장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의 내용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우리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향설의 서재나 이런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 병원의 어떤 발전이나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함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 교수님들이 지금 향설의 서재 이 장에 들어와 계신데, 의견, 이 책에 대한 의견,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지금 전섭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토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도움과 나눔이라는 우리 현재 도네이션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의료원에서 진행이 돼 있고, 거기 있어서 저한테 인터뷰 오신 분이 그날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꼭 읽어보라고 해서 되게 궁금해 읽어봤는데, 저한테 좀 명쾌하게 좀 줬어요. 아, 이 문제의 핵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 병원에서 이제 저도 병원장 맡고는 뭐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정신없이 일을 진행했었는데, 큰 포인트를, 큰 흐름을 찾기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 아, 이거 정말 심플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고 해서, 아까 또 강의 하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 자료가 와서 좋은 걸 많이 찾으셨나 봐요. 그 그림 되게 좋은, 많던데. 아,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하고. 그러니까 제한 요소의 가장 부분은 우리 진료의 흐름을 막는 것이거든요. 진료의 흐름을 막는 거. 근데 1번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진료를 못하는 이유가 교수가 부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나 과에 따라서 지금 산부인과도 그렇지만 전공이가 부족한 것도 플로우 장애예요. 아마 저희가 교수님만 더 확충이 되면은 더 매출이 올라갈 것 같은데, 교수가 확보 안 되니까 외래를 못 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거든요. 매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수익구조는 단순합니다. 외래, 응급실, 입원, 뭐 입원 수술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검진이거든요. 근데 다 우리가 인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 업종은, 의업은 노동 집약적이라 리모트 컨트롤이나 기계가 대신 못 하거든요. 직접 인간이, 의사라는 인간이 직접 달려붙어서 수익 창출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맥이 지금 딱 끊긴 거예요. 과마다 전임교원이 너무 부족해. 지금 저희가 TO가 40명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새병원 가면 더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인력의 요소에 우리 플로우 장애의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교수분들 부족한 거. 그것은 이제 해결하면 어떡하냐. 결국은 저희가 더 모셔와야 되니까 우리 저 부원장님 주도하에 진행하는 그런 우리 교원 초빙 TF단을 만들고, 또 그들을 조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체제를 좀 좀 이렇게 지금 저기 서울에 계신 분들을 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KTX 앞에다가 그런 통근버스를 직통하는 거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공의도 끌고 해서 우리가 제한 요소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결국은 급여 문제가 현안이라면 급여를 우리가 타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4번은 맞지. 2번하고 3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플로우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플로우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결과거든요. 이 플로우를 창출만 시켜주면은 2번하고 3번은 2번은 자연히 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점을 보는 방향이 있어서, 플로우가 어떤 건지, 지금 현재로서 플로우 장애는 좀 약제팀이었거든요. 약제팀의 플로우가 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간제 약사를 뽑는 어떤 대체 인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 문제가 안 오기 때문에 급여 문제가 현안이라고 해서 급여도 올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좀그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건이첫 번째 나온 이 책의 내용이 뭐냐? 골이 뭐냐? 거기 딱 집었어요. 현금을 창출해야 된다. 현금이 나오지 않는 조직은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창출하는 그 초점을 잊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금이 이게 있잖아. 골은 현금을 창출해야 된다. 아주 명쾌.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인을 어떻게든 플로우를 제한해야 된다.
지금 여러 제가 이제 그렇잖아도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보직자 회의할 때 그 경영위원회할 때 한 분씩 보낼게요. 현재 우리가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에 그 이사장님이 우리 보직자이기 때 너무나 걱정 지진하니 걱정하셔서 결국은 수입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플로어를 만드는 거 수입 창출의 장애 요소가 뭔지를 한번 좀 그 한 분씩한테 한번 이렇게 A4 용지 하나씩 받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만 생각할 수는 그 제가 생각해 보자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서기현 부장님한테 부탁드렸지만 지금 OS에서 그 특히 힙 조인트 수술하는 데서 제일 문제가 에코가 너무 늦다는 거죠. 처음에 오다 내고 다시 에코 처방 내고 그다음에 다시 또 활동화 중에서 3박 4일에서 4박으로 늦어지니까 환자는 나이가 많고 치매 빠진 사람도 있어서 그 훌로 장애가 결국은 에코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그 에코 처방을 어떻게 그 훌로를 해결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제가 서기현 부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거고요. 근데 결국은 뭐 그 훌로를 각자가 느끼는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 분야가 저는 또 내과이기 때문에 외과계의 또 훌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보직자분께서 한번 제가 목요일날 한번 이번에는 다른 거 발표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훌로장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꾸 현금 창출이 안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책을 우리가 이번에 선정했던 그 계기가 사실은 원장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장 대표님으로부터 그 추천을 받으셔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전체 보직 교수님들께 한번 추천을 해주셔서 아마 전석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신 거로 돼 있는데 뭐 저도 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뭐 사실은 표현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우리 전석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수님들 혹시 다른 토의권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주관입니다. 그 제약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 생산 공정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을 이제 해소시키는 그 제약 이론 뭐 처음에 이제 뭐죠 버퍼를 주고 로프로 끌어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교수라는 직함이랄까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과 연구와 교육과 진료를 모두 다 수행해내는 과연 그러면 효율성을 따질 때 어떻게 보면 교수의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교수도 이제 뭐 진료 성적, 연구 성적, 교육 성적이 있잖아요. 효율성을 따지는 그 기준이 처음에 과연 이 교수의 재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적절할까? 더 골이라는 최종 목표, 결국은 수익 창출인데요. 어떤 사람은 진료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에서 더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에서 더 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기준 잣대로 다 골고루 잘해가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게 병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혁신적인 조직 체계를 그리고 평가 기준을 만든다면 뭐 교육 라인, 연구 라인 또는 뭐 진료 라인으로 좀 구분하는 것도 좀 새로운 병목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그 송준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돈을 벌어라라고 하는 굉장히 그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전석 교수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그 피터 드러커가 썼다고 하는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책들도 보면 주로 강조하는 게 이제 이 물론 돈 뭐 인맥소통하지만 돈이라는 말보다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은 다른 뭐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도 성과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성과라는 거는 자 우리 병원의 입장에서는 기업 좀 기업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성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송준환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교육에서 나타나는 성과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학생들을 교육해서 좋은 의과대학생을 만들어서 좋은 의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성과일 수 있겠고 또 연구에 우리가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 또 연구를 좋은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을 쓰고 또
또 연구비를 또 수재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성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의과대학 특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성과가 단순한 물론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병원이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병원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성과가 단순하게 하나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거기에 자기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집중하는 그런 성과에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아 기록 교수님. 아 예 교수님. 네, 지금 다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한 거는 나는 뭘 목적으로 살았나 하는 좀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럼 지금 우리 병원의 그런 목적은 뭐냐? 옛날 인간 사랑이라고 했는데 진짜 인간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좀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장님 모시고 TF팀도 하고 원장님이랑 뭐 홍연구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병원 일을 참여하면서 이 병목 형상이 일어나는 곳이 결국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꼭 확충되는 것도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병목에 지키고 있는 저 같은 이제 교수로서는 중간 그레이드에 있는 교수들이 병목 교수뿐 아니라 어떤 파트에서도 아 병목으로 있는 사람이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랑 그런 병목을 찾아냈을 때 그럼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로프를 묶어서 때리지 않으실 거잖아요. 로프를 묶을 때.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잠깐을 말씀드리는군요. 이제 여러분들은 보직자거든요.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경영 입장에서 일단 초점을 더 좁혀주시기를 여기에서 아마 고을인 그런 뜻으로 아마 더 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내가 보직자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전 처음에 딱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현금 창출 연령이 그냥 한 방에 빡 찔러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가 뻑 했어요. 한번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고리 그거였구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결국 뭐 진료에 관련된 플로우를 좋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되게 뭐 다양한 경영 이론이 많긴 한데 저한테는 가장 그 경영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아주 심플해서 저는 이해하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